여수에서 열린 국제적 봉사단체인 와이즈맨 세계대회가 나흘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미래 100년의 봉사 비전을 제시하는 여수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랑과 봉사를 의미하는 국제 와이즈맨기가 행사장을 가로질러 퇴장합니다. 와이즈맨 회원들은 지난 나흘 동안 국제 친선 교류 한마당으로 펼쳐진 이번 세계대회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Oh, this was a wonderful convention. More than 3,000 delegates come, and not only Koreans, but all the international delegates. They had a very good time. 올해로 73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 세계 73개국 3,000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참가자 전원이 분과별 토의를 통해 지난 100년의 봉사활동에 대해 함께 돌아보며 의견을 나누고 미래 100년의 새 봉사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새 비전은 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여수 선언이란 이름으로 발표됐습니다. 여수 선언은 우리 와이즈맨의 전 회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전 세계 와이즈맨이 실천하고 또 행동해서 이번 대회는 전남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과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됐습니다. 다음 세계 대회는 오는 2020년 덴마크 오덴세에서 열립니다. KBC 박승현입니다.